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소셜 펑션 프로토콜, 주소는 SFP, openhc.ai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또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돼요. 소셜 펑션 프로토콜 되겠죠? 이게 뭐 하는 사이트인지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말씀을 듣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셜 펑션 SFP, 그래서 SFP입니다. 소셜 펑션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은 약속이죠. 약속.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는데 코딩이 즐겁지가 않다는 거죠. 즐겁지 않다. 지금. 그렇죠?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코딩이 좀 즐겁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니까 이유가 모듈과 버전 관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버전 관리가 너무 많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코드의 로직은 분명한데 이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곁까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바스크립트 푸틱이라고 등을 합니다. 스크립트 푸틱 필요죠, 그죠? 푸틱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의미인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버전과 모듈 관리가 없다고 한다면 코딩이 즐겁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로직, 그죠? 로직만 구성한, 로직만 신경을 써도 되는, 신경을 써도 되는 그런 코딩 환경을 만들어보자. 그게 SFP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그래서 얘는 SFP는 모든 걸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이고 물론 이제 리액티브죠. 그렇죠? 펑셔널 리액티브라는 프로그래밍. FRP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FRP의 일종이고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를 한 거예요. 뭘 추가했느냐니까 하나의 프로토콜을 추가를 한 겁니다. 어떤 프로토콜이냐니까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프로토콜이에요. input and output 쓰이 폼이죠. 포맷을 추가하는. 그래서 인풋은 이제 우리 펑션의 파라미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라미터 혹은 뭐 아규먼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규먼트. 파라미터와 아규먼트 이 차이는 약간 조금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의미는 좀 다릅니다. 파라미터는 함수에 들어갈 데이터 타입을 정의한 거고 아규먼트는 그 데이터 타입으로 주어지는 실제 값을 보통 얘기하는데 뭐 그냥 두 개를 섞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게 인풋이에요. 이게 인풋이고 그리고 아웃풋은 리턴 값입니다. 리턴. 그죠? 펑션이 리턴하는 값. 아무것도 리턴 안 하는 펑션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럴 때는 보이드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파라미터와 리턴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의 포맷을 지정을 하면은 이 포맷은 모든 언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적인 포맷이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원하는 공통의 프로그램 포맷으로서 이 파라미터와 리턴을 지정하면은 이 규정, 이 프로토콜을 만족하는 지키는 준수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떤 코드를 작성하든지 상관없이 동작을 해야 된다고. C나 뭐 자바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끝도 없죠. 뭐 루아도 있고 하스켈도 있고 등등 있는데 어떤 언어로 쓰든 간에 요 프로토콜만 준수하면 서로 간에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펑셔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펑션들로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펑션과 펑션 내부에 있는 것과 펑션 외부는 완전히 서로 별개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펑션 내부에서는 펑션 외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언어들 간에도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그러한 거죠. 펑션 10개로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 중에서 5개는 자바스크립트로 짜고 2개는 루아로 짜고 뭐 나머지 3개는 또 다른 언어로 짠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여기에 AI 기술이 좀 들어가요. 모듈과 버전 관리가 부분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 AI 기술도 조금 들어가게 되고 AI 기술 플러스 FRP 그죠? 플러스 일종의 페이스북 같은 겁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인데
펑션들의 페이스북입니다. of function. 그죠? 요렇게. 요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SFP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에서 요 SFP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코드를 제공을 할 테니까 이 코드를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하는 걸 굉장히 재밌는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특히 AI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AI 기술을 써서 어떻게 모듈과 버전 관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지, 그죠? 이런 것도 상당히 상쾌하고 신선한 시도들이니까 한번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